선배님, 본인이 알려준 장소가 이 건물입니다. 이 안에서 아귀가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이거지? 아무도 없는데요? 여기 사무실은 위장용일 거야. 저 안쪽 어딘가에 비밀 출입문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불법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겠지. 아, 싸늘한데요. 뒤통수에 비수가 날아 꽂힐 것만 같아. 아, 저희는 경찰... 저희는 경찰이 아니라 검침원입니다. 에너지 사용실 대전검차 긴급 출동 나왔습니다. 점검 나온 거죠? 마침내. 지금 점심시간이라. 마침내? 네, 마침내. 지금 점심시간이라 개나선 없으니까 빨리하고 꺼져주세요. 아니, 꺼지라뇨. 지금 누구 보고... 아니, 괜찮아. 한국말이 서투신 것 같은데 그럼 빨리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내가 사무실 수색하는 동안 저 여자 맞다. 아, 네, 여기 잠깐만. 네, 앉으실까요? 네. 여기 직원분이세요? 성함이... 강웨이. 탕웨이 아니고 강웨이. 어, 이게 뭐야? 어? 비밀주름 찾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안 될 사람들이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놔야지. 멀티탭 스위치도 다 켜놓고 이게 뭡니까? 그걸 누가 일일이 뽑습니까? 팍식해? 팍독해? 팍팍하게! 한국말이 좀 어렵죠? 이거 왜 이래요? 이래봬도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 응, 이대 어학당 나왔어. 저건 뭐야? 비밀출입문입니까요? 저 아직도 형광등을 쓰는 데가 있네. 저 LED 조명을 써야지 이게 전기도 아끼고 훨씬 더 밝아지는데. 아,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사무실은 애초에 문제 투성이야.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5시. 이때는 전기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점심시간에는 조명을 다 꺼놓고 갔어야죠. 여기 있는 놈들 다 에너지 낭비의 주범들이야 이거. 저는 놈이 아니라 년인데요. 선배님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비밀 출입문이나 찾으라니까요. 알겠어, 알겠어. 찾았다. 이러면 내가 못 찾을까봐. 어딥니까 비밀 출입문? 잘 봐, 여기. 이건 비밀 출입문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전자레인지가 아니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기준 미달 제품이라고. 아니 뭐 이런 제품 썼다고 잡아갈 순 없잖아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게 왜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거 아니야. 와, 대박. 독한 거. 에너지를 낭비하고 탄소 중립 세상을 방해하는 이 공공의적들.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탄소 중립이고 나발이고 나 그런 건 몰라요. 탄소 중립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탄소 배출 못 줄이면 지구가 붕괴된다고요. 어, 군이야. 여기가 아니야? 그럼 어디? 아, 선배님 여기가 아니랍니다. 아기가 방금 다른 건물 들어갔답니다. 죄송합니다. 문 열어줘요.